하면은 바로 자연에 있는 토카이 게코, 악마의 도마뱀이라 불리는 토카이 게코를 잡으러 갑니다. 아, 지금 가는 길인데 이제 오늘 잡을 토카이 게코가 야행성이에요. 낮에는 보통 어디에 구석에 박혀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야간에 나오는 이유는 야간 등불에 나오는 몰려드는 그런 벌레를 먹기 위함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하우스 게코, 이제 부산에도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살고 있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치료 게코, 집게코류 중에서 이제 하우스 게코가, 토케 게코가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물론 이제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 이제 크레스 게코, 차와 게코, 가골 게코, 리키에너스, 리키에너스가 최상위 포식자지만 집게코 중에서는 토케 게코가 제일 크거든요. 그 친구를 오늘 자연에서 잡아볼 거예요. 와, 여기 보시면은, 와, 진짜 많다. 여기 하우스 게코라는 이 집게코들이 엄청 몰려있죠. 이거 지금 다 나방 먹으려고 몰려든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자는 집 안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끼 게코는 조금 드물어요. 레어하다고 하는데, 또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 파이프. 와, 여러분들 진짜 독특한 뱀을 찾았어요. 이게 레테일 파이프 스네이크인가 그런데, 와, 이게 꼬리랑 머리랑 색깔이 똑같아요. 와, 오, 진짜 신기하죠. 와, 진짜 독특한 뱀입니다. 와, 자, 아무튼 독특한 뱀을 만났습니다. 어,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얘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몸이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그리고 꼬리가 머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공격당하는 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손을 안 만졌구만. 아, 이 형님들 말 안 해줬어. 한번 맡아볼래? 더 가까이. 코 막혀서 뭔 냄새가 안 나. 자, 여러분들 이제 토케이 게코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집 근처에 있대요. 근데 저희가 잘 때 어제 자기 전에 토케이 게코 소리 듣지 않았어요? 네, 부르님이 엄청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토케이 게코가 여기도 살고요. 그리고 많은 곳은 이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집 보이시나요? 여기 집이 토케이 게코가 키우는 집이라 했나? 여기 많다고 했나?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못했는데 여기 집주인이 지금 어디 가 있나봐요. 그래서 데리러 가고 있나봐요. 여기 들어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야 토케이 찾았어? 토케이 왜? 와, 진짜 뭐야, 토케이 어디 잡았어? 진짜 잡았어. 와, 크다. 우와, 레드 스팟이 엄청 장난 아니네. 야,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토케이 게코를 바로 잡아오셨네. 이 노멀 컬러입니다, 이게. 중성체. 더 커져요. 얼마나 더 커져요?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 커지고, 여기서 한 그래도 한 5, 7cm 더 커지죠, 길이만. 네, 생각보다 많이 커지더라고요. 어, 토케이 발견했대요. 가봐. 허리요. 우선 한 마리를 잡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잡냐,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게코밖에 안 보인다 했는데 아니래요, 있대요. 조용히 가야 돼요. 어, 저기 있다. 와, 진짜 크다. 야,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저기 있어요. 발견했다. 와, 크다. 근데 어떻게 잡아 저거를? 야,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제 눈 찍었다. 아, 큰애 도망갔어. 스몰론. 오, 간다. 어, 우리 스팟 아저씨.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토끼 게코가 원래는 국제멸종 위기종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국제멸종 위기종으로 사이테스 2급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잡아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인도네시아 술라이시에서는 이거 잡아서 먹는데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이테스 개념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좀 나중에 이제 전달하고 가긴 할 건데, 뭐 여기에 이제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실생활이에요.
실제로 모니터랑 뭐 다람쥐도 잡아서 먹는 데 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먹어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옆에서 촬영만 하는 것 뿐이에요. 자, 한번 따라다녀 볼게요. 왜니? 제가 있다가 이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참고로 저 여기 앞에 있는 장주랑 예전에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잡다가 물려가 피난 적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있지는 않고 여기 뭐 보고 있는데. 아, 근데 토끼 이거 되게 예민한데. 똑똑해요, 생각보다. 핫! 핫! 잡았는데 놔줬어요, 사실. 하우스 개코는 진짜 잡으려면 맘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오, 개미 귀신이네. 개미 귀신. 네. 어, 개미 귀신. 아, 여기 잡아주셨네요, 얘기하니까. 아, 인사이드. 매니매니 토끼 개코. 아, 지금 중간에 찍어서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주인이 지금 없나봐요. 그래서 주인이 내일 아침에 오면은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토끼 개코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뭐 돌아다니면서 한 마리 잡아볼 거고. 무튼 토끼 개코는 여기 안에 많아서 내일 아침에도 언제든지 잡을 수 있으니까 주인 오면 할 수 있다고 해요. 와, 너무 귀엽다 얘. 아, 진짜 귀엽다. 하우스 개코 여러분들, 이게 손은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손 잘 안 타는 종이에요. 어, 얘는 되게 하얗다. 투명해요. 젤리 같아요, 지금 손 위에 있는데. 네, 그리파실래요. 자, 여기 안에 한번 볼까요? 어, 약간 야, 귀신 얼굴 나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무섭잖아. 이거 돌리다가 이거 뭐 나올 것 같잖아. 어이씨. 어, 아무도 없어. 왜? 아, 왜 아무도 이렇게 없는 거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아, 저기 갔는데 혼자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저기 창문 가서 보시면 오줌 나옵니다. 진짜로 봐봐. 여기 안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안에 혼자 보고 있는데 그 약간 그 뭐죠? 공포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혼자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토끼 찾았어요? 어디 어디? 브루빅. 와, 스쿼시다 스쿼. 저거 저 딱 저 정도면 스쿼시야. 매일. 아, 오, 저기. I guess this is 매일. 아. 흰색이야. 아, 토카이 낙스. 아, 토카이 피싱. 야. Really? 와, 여기 분들은 즐기시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저희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끼 있냐 물어보기만 했는데 있다고 잡아서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진행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토끼 개코를 이렇게 낚시로 잡는 건 나는 처음 들어봤어. 모니터도 사실 트랩 설치를 했잖아요, 여러분. 낚시로도 모니터를 잡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잔인하지 않냐 했는데 트랩으로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는데 한번 보긴 해볼게요. 지금 집을 두 개를 수색할 중인데 저기 엄청 많은 집 하나, 여기 집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집 가네요. 총 세 개. 아, 나방을 걸어서. 아, 라이브로. 와,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아이 형들 너무 재밌네. 여기 지금 아쏙 빼고는 다른 분들은 다 형님이거든요. 형들이거든요. 아쏙은 26살이라고 했나? 네, 저보다 조금 형입니다. 네. 너무 재밌게 노네. 지금 밤 현재 시각 11시 넘었어요. 우리는 불 끄자 이거. 그냥 지금 던져서 놓고 지금 흔들고 계신 거야. 지금 먹이를 던져준 거죠? 아,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진짜 잡혔으면 대박이다 이거. 잡았어요? 오, 아, 뜰채를 조용히 넣어서 잡고 있는 거야? 넘어서. 형 빨리 뛰어. 형 빨리. 왜? 형 어디 있어요? 오, 여기 어디 있어?
Where? 형 어디 있어? Where? 오, 잡았다. 잡았어. 와, 잡았어. 와, 와, 여러분들 토끼 개코를 트랩으로 생포했습니다. Very big size. 검은색 입장. Yeah, thank you so much, brother. 네, 톡택톡택 울어서 토케이게코라고 불려져 있는 동남아권에 이제 널리 서식하는 토케이게코라는 도마뱀인데요. 와, 정말 이뻐요. 이게 노멀폼이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렌지 색깔 스팟이 박혀 있는 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조치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이제 사이티스 2급으로 이제 등급되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뭐 채집해서 판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법적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자연에서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동남아권에서는 좀 아쉽게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얘네들을 잡아서 식용으로 실제로 많이 판매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까 앗속이 사진 보여줬는데 팜 농장에 얘네들이 이제 수백 마리가 합사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입안이 엄청 까매. 진짜 무슨 독을 품은 것 같이 이렇게 까만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 크다. 얘한테 물리면 좀 찍히잖아. 와, 여러분들 슬라잇이 와서 토끼 잡았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대요. Where is? 아, 저기 천장 위에 있다. 아, 근데 저거 어떻게 잡아? 야, 한번 크기만 재보고 방생해 주십시다. 조심하세요, 물어요. 하면은 와, 26 나오네요. 대충 26이요? 근데 이게 다 큰 게 아니어가지고 수컷은 심지어 더 크잖아요. 잠깐만, 30cm면 되나요? 그치, 30cm는 기본으로 크는 것 같다. 풀어줄게요. 네, 풀어줍시다. 자, 잘 살아. 가만히 있네. 근데 토끼 개코가 되게 신기한 거, 유명한 짤이 있는데 자기 동족이 뱀한테 먹힐 때 옆에 동족이 와서 토케이가 토케이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럼 얘도 지금 동족이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겼는데. 아, 오늘 좀 멋있는 친구를 자연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형이 그 루어로 했잖아요. 그 루어로 해놓은 거 잡혔나? 일로와. 넌 또 어디서 나왔니? 왜 너 몸에 있냐 이거? 토끼개코 얘네도 잡아먹지 않을까? 근데 얘 너무 귀여워. 근데 이제 토끼개코나 이제 하우스개코들이 이렇게 나방이 집에 날라오잖아요. 뭐 날벌레라든지 파리, 심지어 모기 이런 것들도 이게 오면은 다 먹어줘요. 아까는 정모하듯이 엄청 하우스개코들이 많이 붙어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똥을 이곳저곳 싸긴 하는데 해충들을 많이 막아주는 굉장히 이로운, 약간 공생하는 거죠, 사람과. 뭐 굳이 퇴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요거 잘 있나?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저 혼자. 야, 여기 두 개 해놨는데 토케이가 아까 왼쪽에 있었죠?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 잡히지 않아서 뺐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나방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진짜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진짜로 하는구나. 와, 신기합니다. 와, 사연씨 지금 하우스개코의 사랑에 빠졌어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까 귀엽다고 한 애가 계속 있네. 도망가면 안 잡고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네. 안 도망가고 여기 이러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 진짜 오늘 미칩니다. 너무 재밌네요. 특히 여기 가이드 헌터분들은 저희랑 너무 친근하게 좀 재밌게 즐기고 있어서 뭐 시간 그런 제약 없이 서로 피곤하면 빨리 들어 쉬고 피곤하지 않으면 좀 더 재미있게 놀고 약간 그런 개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선 토케이 저기 낚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잘 했고요.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트랩은 언제 항상 확인을 할 겁니다. 모니터 트랩이랑 이제 다람쥐 트랩, 그리고 내일 바로 낚시를 할 것 같은데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내일 재밌게 다른 곳에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슬라잇시에서 낚시하기.